아침에 일어나거나 밤에 잠들기 전에 가볍게 몸을 풀어주고요. 전신의 균형을 맞춰주게 되면 효과적으로 피로를 회복하고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밤에는 수면을 취하고 또 아침에는 하루를 경쾌하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함께 해보실까요? 자, 그러면 누워서 하는 송장체계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워서 편안하게 이완하게 되면 정신적, 심리적, 생리적인 이완 상태를 갖게 되어서 질병이 생기는 걸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수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이완한 상태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고 삶을 마감할 때 이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삶의 이치를 잘 새기게 되면 짧은 시간도 소중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보면서 완전히 이완합니다. 가능한 시간대에 하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오래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목 뒤를 편안하게 이완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 숨의 흐름을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막힌 쪽을 천장 쪽으로 향하게 해서 숨을 쉽니다. 36번 정도 편안하게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보면서 이완합니다. 이때 혹시 허리나 고관절이나 무릎이 약한 분들은 쿠션을 만들어서 무릎 사이에 넣게 되면 고관절과 허리를 보호하는 방법도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무릎 사이에 껴도 좋고요. 발목이나 다리 아래쪽이 불편할 때는 발목까지 편안하게 이완될 수 있게 길이를 맞추어서 이완합니다. 자, 36번의 숨을 쉰 다음에는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립니다. 포즈. 자, 그리고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숨이 깊어지게 되면 하루의 일과를 좀 경쾌하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양손으로 팽금치를 잡고 얹은 상태에서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서 평상시보다 숨이 깊어져서 마음의 긴장을 푸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한 무릎을 구부려서 팔꿈치와 무릎이 맞닿게 합니다. 이때 몸을 완전히 물고기가 늘어진 상태처럼 늘어지게 편안하게 이완하게 되면 목 뒤 어깨 쪽뿐 아니라 고관절, 골반, 그리고 무릎과 발목까지 편안하게 안정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간 부위를 지그시 눌러서 자극하고 또 반대로 왼쪽 위장과 심장의 부위를 자극할 수 있도록 지그시 눌러보세요. 오장육부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위장이 약한 분들은 몸을 이렇게 움츠리고 잠을 자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마음이 불안할 때는 뭔가를 자꾸 껴안고 자려고 합니다. 그럴 때 내 오장육부의 상태를 점검해서 그 상태에 맞게 건강법을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침대는 보통 쿠션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동작을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고요. 바닥에 내려와서 바닥에서 동작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방법은 엉덩이를 걸친 상태에서 이렇게 몸을 앞으로 밀게 되면 허리가 뒤로 빠지면서 요통이 있는 분들은 디스크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목 뒤가 약한 분들은 목 뒤에 약한 부위가 더 약해질 수 있으니까요. 일어날 때 다리는 골반 폭을 유지하시고 엄지발에 힘을 주고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해서 똑바로 골반을 앞으로 밀면서 상체를 숙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앉을 때도 엉덩이를 뒤로 빼지 마시고요. 일어날 때도 엉덩이를 앞으로 밀면서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해서 일어나게 되면 허벅지와 고관절, 엉덩이, 등 뒤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앉을 때도 똑바로 등을 편 상태에서 앉게 되면 허리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방법이 됩니다. 포즈. 이렇게 침대에서 일어나서 바닥으로 내려온 상태에서는 등을 그대로 대고 누운 상태에서 양팔을 좌우로 펼쳐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좌우로 편안하게 비틀어서 몸통과 고관절, 무릎, 발목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양 무릎을 구부려보세요.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들어서 무릎 사이를 보면 척추의 정렬 상태가 다르게 자리 잡게 되고요.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누워계신 상태에서 숨을 마시고 멈춘 상태에서 항문괴략근, 복부, 턱을 당기고 마지막에 툭! 긴장을 풀게 되면 대장에 쌓인 노폐물이 나가면서 하루를 가볍고 경쾌하게 시작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팔다리를 쭉 펴서 흔들어줍니다. 전체적으로 말초신경까지 순환이 되게 하고요. 툭 떨군 상태에서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크게 기지개를 켜고 내쉬면서 이완합니다. 다시 마시면서 최대한 쭉 늘렸다가 내쉬면서 이완하시고요. 몸을 한쪽으로 기울여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일어나실 때도 엉덩이를 뒤로 빼지 마시고요. 약한 무릎을 세우고 약한 허리의 방향에 무릎을 바닥에 세워서 양손으로 몸을 지지하면서 몸을 똑바로 일어나 보세요.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면 위장이 늘어지면서 많은 음식을 먹게 되고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게 되면 허리가 보호되지 않아서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턱을 당긴 상태에서 그냥 일어나게 되면 몸이 앞으로 휘거나 뒤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팔은 받쳐주는 부위가 없기 때문에 보통 내 팔의 무게의 80배의 무게를 8배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을 숨을 마시면서 들고 더 뒤로 젖히게 되면 척추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요. 그 상태에서 앞무릎은 90도를 유지하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방법을 신발을 신거나 화장실에 또는 옷을 갈아입을 때 식사를 하다가 일어날 때도 항상 유지해보세요. 몸을 슬림하게 만들면서 척추를 바로 세워서 허리의 유통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